안녕. 지금은 몇 시냐면 몇 시냐? 몇 시야? 11시 6분이에요. 제가 어제 강릉을 다녀왔어요. 약간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하루 그래서 집에서 하고 싶었던 한일 하면서 쉴 거거든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침대에서 조금 뒹굴거리다가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전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운동하는 게 약간 아침에 하루의 시작 같고 운동 약간 그게 좋거든요. 아침에 하루의 시작 같고 뭔가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공식이 돼버렸어. 아침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했죠. 아침에 좀 부은 점 이해 부탁드리고 잠깐 산책 갔다 올까 아니면은 뭐 할까 하다가 지금 시드니 언니 영상 보다가 영상을 킨 거거든요. 여러분 이 택시불빠스는 어젯밤에 강릉 가자 왔다 오자마자 한 10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9시 반 오자마자 에이밍 와가지고 그거 정리하느라 냉동실이 꽉 찼거든요. 제가 에이밍은 있어도 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땡땡하다 그거 정리 차고차고 정리를 하고 또막 쑤셔넣진 못해요. 그래서 그거 차고차고 정리하다가 이거 버리러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감기도 귀찮고 해서 헤어밴드 하고 대충 이렇게 두들기고 여러분 눈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원래 학원을 다닐 때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이 쉬는 시간도 되게 맘 편히 못 즐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맘 편히 즐길 수 있잖아. 너무 좋잖아. 안 그래?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다음 지금 식도빵이 올라갔잖아요. 파란색 니트 입고 그 초록베이크를 먹는 거. 그래서 원래 그 다음에 그 전날에 할인이랑 놀았었거든요. 아, 그 다음날인가? 할인이랑 만나서 놀기 전에 그때 GOLWM 기늘이 임미를 찍었었는데 그걸 올리고 하다가 설날에 그냥 여러분 제 하루 지내는 거 보러 찍는 거를 올리면 어떨까 해서 그 다음에 올리려고 이 하루 찍고 그 다음에 기늘이 임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할머니 댁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 하루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 운동했고 유산균 먹었고 이거 요즘 프로폴리스를 챙겨 먹어요. 챙겨 먹은 지꽤 됐긴 했는데 프로폴리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보스티.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먹는 걸 주기적으로 습관처럼 합니다. 몸에 좋으니까. 약을 잘 먹어요, 여러분. 한잔 먹어놓고 아주 요새는 잘 먹는 척은 아주 쩔어. 아무튼 얼굴이 부었지만 잘 봐주시고요. 이거 저가 널려 있는 거는 걸 데가 없어서 널어놓은 수건이고요. 혹시나 변명하는 거 아니고요. 네, 더러운 거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틀려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뭐할 거냐 이 말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원래 음식 사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미안 누나 사장님이나 에이밍 사장님 민지 언니한테나 뭐 여러 비건 베이커리나 뭐 가게들 제가 좋아하는 가게들 주인 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제가 먹은 거를 그려서 많이 선물을 해드려요. 약간 고마움, 제가 재밌으니까 제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그리면서 집중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지금 밥 먹기 전까지 그 시간을 한번
희준이 언니 영상 보면서 해보려고. 저는 이제 저 수건 좀 보기 싫으니까 빼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뭐야, 꽁지가 튀어나왔어. 그 시간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돈 모아서 예전에 여러분 미세먼지 최악이다. 미세먼지 최악인데 창문 닫아야겠나? 아무튼 저는 이거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에요. 아이패드 6세대예요. 제가 이거 돈 모아서 산 거거든요. 이거 한 60만원, 50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건 애플버스 1 이건 6세대? 근데 제가 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 할 거 한번 써봤거든요. 구경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도 애플펜슬도 저는 여기다 이렇게 꼽아서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충전할 때는. 근데 아이패드 프로는 그냥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착 이렇게 붙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겁나 무겁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는 이거의 절반 무게야. 그리고 뭐 프리미어 제가 영상 편대로 프리미어로 하는데 프리미어랑도 호환이 되더라고요. 겁나 좋더라고. 그냥 비싼 게 최고긴 해요. 근데 이거 그리는 데는 약간 이거 충전도 빨리 되긴 하는데 그만큼 빨리 달고 이것도 빨리 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필요한 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제일 급해서 일단은 쓰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 저는 지금 그릴 게 에이밍은 많이 그려봤고 쭈롱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찌든 게 아닌 영상 보면서 그래서 이거 단독 발색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거를 오늘 광채 쿠션 켤까고 광채는 블리블리에 뭐지? 재료도 진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든 마지막 한 입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한번 뜯으면 다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다 하거든요. The Devil Wears Prada 엄마는 프라다를 제가 에밀리 블런트 배우분 굉장히 좋아했고 그분 엑스남은 그때 이름이 왜 신리세요? 영국 사시는데 그런 질문이 많은데 신리가 보이시나요? 다 그렸다. 제가 맨날 러쉬 쟁여놨던 거 그냥 쇼핑백 안에만 놔둬갖고 사실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며칠 전에 그냥 다 그렸다 정리하면서 저게 쫘라락 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40분 정도 걸렸네요. 중간에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거 패드 이거 충전하느라 뿌듯합니다. 이렇게 한 개 그리고 나면 시간 금방 가요. 재밌고 진짜 먹고 싶네.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원머스 그만 크럼블 이거를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아주 뿌듯뿌듯합니다. 지금 12시 되게 10분 전이다. 이따 봅시다. 점심 먹을 때. 냥. 여러분 저 지금 점심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돌아가는 소리는 헬스비티 크림 닭지 F에 200도 10분 준비했습니다. 채소랑 에이밍 마켓 크림
신메뉴거든요. 좀 더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먹으시, 먹으시다. 짠! 채소랑 해주랑 잘 먹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먹을 거지롱. 에이미 신메뉴 펑킨 호두 크럼블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무려 에이미 신메뉴. 여러분도 저만큼 설레시나요? 먹어봅시다. 약간 해동을 시킨 상태예요. 해동을 해야 맛있다고 하셔서 해동을 시킨 상태고, 펑킨 호두 크럼블이거든요. 펑킨 치즈, 호두 크럼블 이렇게 먹어볼까요? 마음의 진정을 시키고. 뭐 무슨 일이야? 진짜 맛있는데요? 히비스커스 티? 와, 진짜 맛있다. 이게 호두도 씹히고 약간 단호박이랑 치즈 맛? 근데 치즈 맛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단호박이 은은하게 퍼지고 호두 맛도 나고. 대박 대박 대박. 역시 에이밍 사장님. 언니 사랑해. 제가 파운드도 단호박 호두 파운드가 최애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제가 신메뉴 나왔을 때 이거는 뭐 안 먹어봐도 맛있다, 유이밍이니까. 네, 역시 박수 주세요. 최고. 일단 진정하고 헬뷰로 먹어봅시다. 그러면 헬뷰 이거 뭐냐, 양파 물 매운기 빼서 물 빼가지고 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 아세요? F 200도 10분.
슬리라차. 여러분 슬리라차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죠? 이거 크림이 크림 닭지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꿀맛이에요. 행복하다. 제가 어제 운동 다녀왔거든요. 근데 너무 여유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모든 게 하나씩 하나하나 할 때마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아.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뭔가 멍 때리는 것도 행복하고 더 작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끝나기 전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작업해야 되는데, 면접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밥도 약간 더 뭔가 얹혀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밥 먹을 때도 지금은 어제 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여러분 강릉 당일치기였는데도 그게 너무 여유롭고 행복했어. 일단 한 입 더 먹고 얘기를 해봅시다. 차분히. 와 이거 왕 크럼블 보이세요? 이거 크럼블 바닥 시트가 더 바삭해졌다 해야 되나? 무튼 맛있어졌어요. 어떻게 찍어 내가? 와 다 진짜 부셔. 너무 맛있어. 다시 닭가슴살 한 입. 이번에 깻잎에 먹어볼까요? 제가 깻잎을 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많죠? 이게 행복이지. 가서도 서현 언니랑 갔다 왔거든요. 다들 아시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서현 언니. 서현 언니도 저도 입이 짧아요. 이도 작고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입도 짧고 금방 물리는 스타일인데, 일단 입맛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건강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저녁 식단 걱정, 약간 친구들이랑 가면은 엄마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가면 저녁 때 나는 건강한 거 먹고 싶은데 소 안 아픈 거 먹고 싶은데 약간 눈치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랑 저랑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로맨틱. 여러분 일단 한 입 먹고 할 말이 많아. 잠깐만. 뭘 크럼블? 성구야.
물론 강릉 여행 영상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예요. 언니가 저 유튜브 하는 거 아니까 진짜 저 누가 찍어 제가 제 브이로그 보면 누가 찍어주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아이링 세워놓고 찍는 건 몰라도 근데 언니가 저 브이로그 하는 거 아니까 되게 많이 찍어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맞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 모든 게 잘 모든 게 맞는 사람이랑 진짜 같이 여행 간다는 게 잘 맞는 사람이랑 여행 간다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언니 만난 지 두 달 됐거든요. 근데 거의 몇 년 안 사이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만약에 여행 갔으면 이 정도로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걱정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시험 걱정, 뭐 작업 걱정 이런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거 한 개도 없고 너무 여유롭게 다녀온 여행이라서 기차값이 5만 5천 원 나왔거든요. 왕복 1인당? 근데 당일치기인데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근데 그거 한 개도 안 아까울 만큼 너무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어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는 1박 2일로 쌈 싸서 착 이렇게 먹어서 착 양파도 착 짠. 여러분 한입 하세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여행 갔다 온 말 그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보자면 영상 올라갈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 오늘 영상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희가 저번 영상으로 돌체 테리아 간다 했잖아요. 네, 돌체 테리아 가기 전에 점심을 먹고 돌체 테리아 가서 타르트를 먹자. 왜냐면 타르트는 배송도 안 되고 에그 타르트랑 그냥 과일 타르트, 생과일 타르트는 배송도 안 되고 타르트가 진짜 찐이거든요. 그래서 초장 순두부들이 점심을 먹고 가서 빵들이 다 포장하고 왜냐면 저희는 식빵이랑 앙구마산도나 산도들이나 거의 다 택배를 많이 맛본 상태였고 타르트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타르트만 먹고 다른 거 다 포장하고 에그 타르트만 먹고 우리 그 전에 점심을 먹고 가자 이래서 초장 순두부를 먹으러 갔어요. 동화가든 한 11시 반쯤에 먹었는데 웨이팅 별로 안 길었어. 빨리 갔거든요. 한 10분? 10번이었어요 저희가. 11시 반에 내려서 가서 딱 잡았는데 아 스팸 안 되는데 간단히 먹고 맛있게 먹고 순두 언니 저는 초당 순두부 먹고 언니는 짬뽕 순두부 먹고 너무 맛있어. 제가 두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난 두부 순이라서 또 엄청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러 갔어요. 걸어서. 근데 제가 바다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속초 바다를, 아 강원도 바다를 강릉이랑 가서 봤어요. 날씨가 조금 흐렸어요. 진짜 무슨 태풍 올 것처럼 날씨가 흐렸긴 했는데 그래도 바다니까 바다 소리만 듣고 바다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너무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기분?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 이게 바다랑 소리랑 그런 데서 주는 그런 행복이 정말 크더라고. 몇 개월 만에 가서 여행 가서 느낀 게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강릉을 와, 정말 너무 좋았죠. 진짜 오늘 진짜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어글리 그 단호에 있잖아요. 약간 그 크림치즈 맛나면서, 근데 이건 비건이잖아 심지어. 이게 비건이라고? 그것보다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오글리 단호에보다. 방금 어떤 맛이 딱 갑자기 뭔가 스쳐와서 생각해봤더니 어글리 단호야. 그것만큼 그건 비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비건이잖아. 하여튼 그랬다. 그리고 돌체테리아 가서 치유님이 영상 올리신 거 보면 딸기 타르트보다 자몽 타르트가 더 취향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몽 타르트 딸기는 언니가 한번 포장해와서 냉장했던 거 먹어봤으니까 이번엔 자몽을 먹자. 자몽을 먹어봤어요. 딸기도 물론 맛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돌체의 그 크림 요거트 크림 그 약간 그 크림 치즈 층이 두 개예요. 그 치즈 두 층 달달한 듯 상큼한 듯 그거랑 타르트 약간 계란 과자 맛 나는 타르트지랑 그 상큼한 자몽의 쓴맛과 상큼 씁쓸한 그 맛이 만나니까 너무 여러분 돌체 가면 자몽 타르트부터 드세요. 근데 크림 브릴레 에그 타르트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에그 타르트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건 찐이었어. 크림 브릴레 리틀 포레스트에 나온 그 크림 브릴레 아시죠? 그거 제가 궁금했는데 그걸 맛본 느낌? 더 맛있는 아무튼 짱이었다 이 말이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인스타로 막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해주셨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짜 저를 찾은 느낌? 그리고 제가 요즘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빠져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방송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소연 언니가 우리 돌체 가면 라방 키자라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재밌다고. 제가 라방을 자주 하니까. 근데 언니가 우리 저희 마지막 자몽 타르트 한 입 남았을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시연아 맞다 라이브 방송 하자 우리. 그래서 왜냐면 그때 기차 그 돌체에서 기차 시간 때까지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이러고 켰습니다. 그거를 잠깐만요. 근데 루시 언니가 아는 사람은 제가 저랑 아는 사람이고 제가 아는 사람은 루시 언니가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스타에서 다 만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모르기 안 친하긴 해도 다 건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켰는데 사장님들이 다 들어오신 거야. 브레이브킨 사장님, 이거 요거트 사장님, 에이밍 사장님, 돌체테리아 사장님, 치우님도 잠깐 들어오셨다 나가셨고 헬스 뷰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라이브 방송 시간 간 줄 모르고 한 시간 동안 했어요. 여러분 저 요즘 제가 소통하는 맛에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니까 라이브 방송 켜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인스타 아이디 아시죠? 부르신다면 한번 와서 저 라이브 방송 할 때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키니까 자주 키니까 그때 와서 봐주세요. 아무튼 진짜 재밌었어. 추억 그것도 하나의 추억 생성이었어. 사장님들이 다 모여서 사장님들이랑 단골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었어.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리 맛있는 거야? 언니 왜 이리 맛있어? 순대야? 순대지? 맞는 것 같아. 라이브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강릉 가기 전날 밤에 갑자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갑자기 우울하고 그냥 그날 하루가 잠을 못 자가지고 약간 피곤한 하루였어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자면 진짜 컨디션 완전 난조로 떨어지거든요. 약간 잠이랑 날씨에 따라서 컨디션이 왔다 갔다 되는 타입인데 그런 때였어요. 약간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돼가지고 근데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그냥 불도 끄고 그냥 저 아빠가 선물해 주신 저 제가 좋아하는 조명 있거든요. 그거 하나 켜놓고 그냥 라이브 방송 켰어요. 근데 그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2시간 동안 했어요. 낮에 키면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이어트 질문? 아니면 뭐 다른 질문? 되게 여러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키니까 진짜 작은 팬미팅 느낌이었어요. 그 저 조명이 모닥불이 된 것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우리들끼리 공간에서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입 막 제 고민이나 그런 거 제 한탄 들어주시면서 너무 예쁜 말들을 해주시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방송하다가. 근데 안 나긴 했는데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차올랐어. 그리고 진짜 마음 여기가 치유되는 느낌? 진짜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제가 진짜 유튜브를 안 했으면은 못 만나실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치유가 되는 거야. 밤에 켰는데 낮에 키면은 그런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불 끄고 그냥 저도 그냥 씻고 그냥 쌩얼인 상태에서 저 조명 하나 켜놓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 간지 모르고 원래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에 2분 남았습니다 하고 라이브 방송이 꺼져요. 근데 그거 꺼지고 또 한 번 더 켤 정도로 또 한 번 더 켜서 1시간 더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구독자분들이랑 저를 좋아해 주신 저를 봐주시는 팬분들이랑 진짜 더 한층 더 가까워지고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보고 계시나요? 그때 와주신 분들? 네, 이거 먹으면서 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기 팥 들어가면 최고였는데? 언니 너무 맛있어. 어글리 베이커리 단호에도 팥이랑 크림치즈랑 버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글리 베이커리 버터는 느끼해서 먹다가 빼거든요. 그래서 팥이랑 크림치즈만 빵만 먹는데 약간 팥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미치겠네. 아무튼 제 주저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기차를 타고 아까 못다한 강릉 얘기를 하자면 저녁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저녁 기차에서 약간 6시 반 기차였는데 배가 안 고프다가 저녁 때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밤고구마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맨틱 브라운 밤고구마 사세요. 밤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역대급 퍽퍽함이에요. 역대급 맛있음. 그렇게 안 달고 약간 밤 고구마를 진짜 합쳐놓은 느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완성되거든요. 근데 퍽퍽해서 입에 넣으면 말을 못해. 아시겠죠? 짱 맛이니까 진짜 꺾여세요. 진심이야. 아무튼 언니가 그거 궁금하다 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오니까 한 개 싸가고 한 개는 저희 나눠 먹을 것 반씩 싸가고 제가 해서 도시락으로 싸가고 한 개는 언니 집 거 챙겨갔어요. 언니 집에서 차갑게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먹었을 때가 훨씬 맛있으니까 고구마는 그래서 가져가서 저녁으로 같이 도시락을 까먹었거든요. 그거랑 뭐 닭가슴살이랑 두유랑 언니는 두유 먹고 닭가슴살 싸은 거 먹고 저랑 언니랑 입맛 그 먹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언니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요. 언니가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밤고구마 맛있다고. 근데 제가 전자레인지 돌리자마자 먹었을 때는 더 맛있었거든요. 아쉬운 거예요. 언니한테 한 개 더 줬죠. 집에서 해먹으라. 그러고 집에 와서 에이미 온 거 한 9시 반쯤 됐는데 에이미 온 거 막 피곤한데 막 정리하고 너무 좋았어. 이래서 여행 갔다 온 그 생각으로 그 추억으로 현실을 버틴다는 힘든 일도 버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절실히 느꼈어요 어제. 세상에 이런 맛이 아 그래서 여러분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미니마이즈 갑니다. 미니마이즈 다들 빵우니스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죠? 빵우니스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빵집 한남동에 거기 드디어 가요. 거기 제가 안부터 완전 한때 초돌이 아니겠습니까? 미니마이즈 안부터가 인생 안부터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길래 갑니다. 먹으러 제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고 그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 크림치즈빵이랑 그 통밀 베이글에 딸기랑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샌딩돼 있는 거랑 대파 에그 아보카도 그 빵 그것도 통밀빵에 대파 에그 아보카도 이렇게 샌딩돼 있는 거 미치겠는 거야. 사장님 먹방이랑 막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다음 주 화요일에 푸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앙버터랑 그거 두 개랑 또 나머지 한 개 더 시킬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고양이 있어 짤 피아노 친 짤 땅땅땅땅땅땅땅
여러분 크림 닭지랑 이거 양파 매운기 뺀 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약간 크리미한 치킨 느낌? 상큼해. 그리고 제가 Q&A를 생각해봤는데 원래 5천명 되면 찍을라 했는데 그냥 약간 5천명 되면 찍을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인스타나 댓글로 질문 받고 일상 영상 안에 이런 거 먹으면서 Q&A 읽는 영상 안에 Q&A를 넣어서 Q&A 영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작은 Q&A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요. 기다려주세요. 다들 할머니 댁 계신가요 지금? 이걸 할머니 댁, 아니 설날 시즌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가지고 남은 거는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그거 새로 나온 거 아시죠? 오티스 새 시즌 나온 거 저 그거 요즘 빠졌거든요. 그거 보면서 먹겠습니다. 저는 먹고 뭐 할지 생각 중이에요. 산책을 갈지 그림을 그릴지
진짜 맛있다. 입이 조금씩 짜증나. 맛있는데 어떡하지? 마지막 한 입.
맛있게 남겨둡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 뜨개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컵홀더. 근데 이거 파시냐고 언제 어떻게 파실 거냐고 문의 많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 만든 데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5개? 4개? 이거 세트 아니면 이거 코스터랑 세트 아니면 이렇게 단품으로 팔 예정이거든요. 완전 소량으로 인스타에서. 이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거를 판매 글에 올릴 거예요. 언제 한번 이거 하면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시간날 때마다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다 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었고 지금 제가 뭘 먹을 거냐면 바운스타 서리태 타르트 먹을 거거든요.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 따뜻한 물이 한 마리 나와서 잠깐만요. 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치인증? 맛있다. 제가 서리태 두부케이크 완전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막 초코타르트는 꾸덕하잖아요. 막 그 필링이. 근데 이거는 사르르 꼬순데 약간 두유 같은? 꼬순데 사르르 넣고 이 타르트즈가 대박인 거 아시죠?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빵원시타 타르트즈 사르르 넣고 엄청 맛있는데? 바삭바삭하고 미쳤다. 이거 저는 온라인 구매밖에 안 돼서 온라인을 구매했거든요. 단호박 타르트도 구매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먹어볼게요. 딱 맛있다. 역시 타르트는 얼먹. 그리고 바삭바삭. 저는 이거 먹으면서 뜨개질 하면서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신이나. Have I think I'm bisexual? Are you alright? Padang님 사랑해요. Can't even hold my hand. Raheem can hold my hand. Turn the music down. I'm going to say something to my party guests. So this is Ola. I don't even know her. She's quite little and funny and interesting and pretty. And she was my girlfriend until. She told me I can't see Maeve anymore. That she liked me, okay? And I like Maeve. I like Maeve a lot more than I like Ola. Otis, get. But I was trying to be a good boyfriend, so I said to Maeve, "Sorry, I can't see you anymore." And then I realized Maeve Wiley just likes playing with people's feelings, and she doesn't really care about anyone else. So she brought this. Man with her. I don't know. Probably just here to make me jealous. Definitely didn't work. All in all, I think she did fine.
probably the most selfish person I've ever met. 아, 타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미쳤다. 사드세요. 타르트 좋아하시는 분. 그냥 안 좋아하셔도 사드세요. Because I think I deserve a whole lot more. Thank you for coming. Good night. Not good night. Stay. Enjoy yourselves. Music on, please. You're welcome. 모른 척 해주세요. 허리 들 남겼을까 소리가?
one is in very serious trouble. About the condom, it's more like 97.5. The details are a bit hazy. I think I remember putting it in the bin. You know what it means, my son. I'm sure you're trusting. Unless you don't want me to. No. Okay, sure. But, I have to be a bit different. Like, a bit more serious. To get up. Yeah. Sure. It's a test. What are you doing? We've made an appointment with your counsellor. Can't we do this another time? No, we're doing it now. Get in. Every day in the paper until one of you owns up. It's not very productive, miss. Neither is slut shaming your teacher. Get circling, girls. I'll be back to check on you. To tell Dr. Aiken everything. Won't need to up your meds. You are taking them. Jackson, your mum just asked you a question. Yes, I'm taking them. Well, why didn't you answer her then? Prophylactic's missing. Sorry, I'm not here. When was your last period? 2 weeks ago. Have you taken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before? No! What? Oops. My dad has MS. He was diagnosed last year. It's quite bad. So can I have the pill or not? For it.저는 지금 본집에 갈 거고 본집에 갈 짐을 쌀 거예요. 같이 싸봅시다. 어느 가방을 싸지? 제가 좋아하는 가방. 아이패드 챙기고 노트 챙기고 에어팟 챙기고 엄마 아빠 드릴 빵 빵상로 도지 엄마 아빠 드릴 빵상로 하나랑 냄새가 아주 최고야. 그리고 아마도 가서 간식으로 먹을 비스코트랑 엄마 아빠 맛보시라고 드릴 돌체테리아 돌양식 먹을 거밖에 없는 거 같아. 밥으로 먹을 고구마 하나 혹시 뭘 생각할 대비해서. 그리고 또 뭐 챙겨가지? 엄마가 챙겨오라고 한 로션.
가져갔대. 대신이 가져갔대. 아기 있다, 아기 있다. 내 맛있는 빵 많이 가져왔어. 엄마 빵 하나 먹어. 아니야. 앉아 있는 거야? 귀여워 죽겠네. 가자. 엄마 기다려 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갔다 렛츠고. 자. 저는 누구야? 여기 안 다니까 여기 가라고? 응. 살짝이 좋아. 여기.